그리고 이런 데 오면 네가 항상 그냥 못 가는 곳. 어? 아이스크림 꼭 먹고 집에 갔잖아. 옛날에는 다 사고 싶었어. 이제는 하나도 안 살 거야. 왜? 돈이 없어서? 운전면허 갱신하러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무슨 일인가 보러 왔어요. 아, 여기 지역 마트예요. 지역 마트. 아, 이렇게 나무들도 팔고요.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곳곳에서는 세니타이저를 닦으라고 해주고도 있네요. 오, 저기는 아이스크림. 와, 마스크 쓰고 이런 데 또 처음 와보네. 좀 위험하기도 한데 괜찮을까요? 아주는 즉석 레모네이드 인기가 제일 많네요. 아, 마스크 안 하고 온 사람들은 뭐지? 오, 여기 바베큐 파나 봐. 냄새 좋다. 배고파. 야채도 파네요. 와, 직접 키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직접 하는 건가 봐. 그게 파머스 마켓이야. 아, 그러네. 파머스 마켓. 저기는 사람들 노래도 해주고 흙들도 팔고. 이거 하드웨어 파는 회사에서 주차장을 제공해주고 여기 사람들도 이렇게 불러서 행사를 하면서 지역 농사 지은 것들 자유자재로 팔게끔 자리를 내주는 것 같아요. 토메이로랑 조그만 시장 같아. 사람들이 6피트 유지하면서 줄 서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줄 서 있습니다. 마스크만 다 썼으면 좋았을텐데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게에서도 생각해봐봐. 먹고 소스를 쓰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아, 그렇지. 특이하잖아. 맛도 그냥 집에서 만든 거야? 그거 엄청 맛있었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신기하네. 오랜만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즐겁기도 하지만 좀 겁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야. 새싹보리라고. 키워서 이거 이렇게 잘라 먹으면 되게 건강에 좋은 거야. 엄마도 사다 키워볼까? 진짜 비싸. 엄마 비싸? 한 개 5불? 뭐가 비싼지 모르겠어. 그냥 돈을 안 쓰니까. 요거 여기 새싹보리인데 새싹보리. 이거 건강에 되게 좋은 거야. 이거. 이거 한국. 우리 아들이 제가 키우고 싶어하는 호야 있는지 물어봐준대요. 이거 완전히 한국 오이 같은데? 코리안 스타일 오이인데? 민트 종류가 4개 있어. 엄마는 이게 신기하다. 초코맨 민트 이름이. 그러면 초콜릿 냄새 나나? 진저 사탕? 진저 주스인가? 진저를 직접 갈아서 주는 것 같아. 진저 주스야. 사람들이 진저 주스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 나는 아시안 우리 한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 진저를. 뭘 제대로. 엄마 맨날 차에서 먹잖아. 뭔가 되게 유명한 데 같아. 그치? 이거 유명했으면. 아, 귀여워. 직접 여기서 꽃도 이렇게 잘라주나 봐요. 아, 소스. 빵 맛있어 보인다.
아들하고 아침에 행복한 쇼핑을 하네요. 그냥 아들하고 이런데 어렸을 때 다녔었는데 커서도 이렇게 간다는 게 그냥 재밌어요. 뭘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이거 우리 동네도 있는 거잖아. 큰 데다. 큰 회사인데 이거는. 큰 회사요? 큰 회사 아니야? 아닌가? 다른 데 가면 본지가 없어서. 아, 그런가? 우리 로컬 회사인가? 딸기. 신기하다, 이게. 재밌지? 너 어렸을 때부터 이런 데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었잖아. 좋아해. 지금도 좋아해? 좋아하지. 어렸을 때 맨날 이런 데 가자 그랬어, 엄마한테. 그냥 살 게 없어. 그리고 그만. 이런 데 오면 네가 항상 그냥 못 가는 곳. 어? 아이스크림 꼭 먹고 집에 갔잖아. 옛날에는 다 사고 싶었어. 이제는 하나도 안 살 거야. 왜? 돈이 없어서? 옛날에 엄마한테 맨날 사달라고 쫄랐는데? 이런 건 어떻게 플래닝해서 사람들이 올 줄 알지? 우리처럼 이런 데서 광고를 하겠지, 주변에 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장사하려고 오는 거고, 프리로 이런 자리 대여해 주는 거잖아. 이게 Urban Hardware? 여기서 주최하는 거지. Urban Hardware. 다시 한번 발음해 주세요. Urban Hardware. 거기서 주최하는 거야. 네,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있다 그래서 아들하고 지나가다 내렸어요. 우리 줄 서고 있습니다. 여기 맛들 봐봐. 텍사스 쇼트케이크. 와플 아이스크림 모양 만드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 냄새가 끝. 오더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큰 애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아저씨들도. 야, 오랜만에 여유다.